빈 채로 빈 채로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예, 반갑습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Let me introduce myself. 이거. 나은 님, 그 어떤 연유로 이 방에 들어오셨나요? 방 제목 보고 들어왔어요. 아, 방 제목이요?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드셨죠? 방에 들어왔는데 뭘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많아요. 그냥 이 방 저 방 고르다가 갈 방 없으니까 들어온 거지. 뭘 그렇게 교양 과목 무슨 수업하시나 씨. 뭘 이렇게 여쭤보는 게 많아요. 그렇게 우아한 척 고상한 척 뒤지게 떨면서 그냥 방에 들어온 거지. 어떤 연유로 들어오셨어요 하면서 온갖 미사여구 다 붙이고 지랄병이시냐고요. 아, 그 죄송한데 인천아님, 제가 전방에서 제가 좀 미친 척을 했기 때문에. 예, 죄송합니다. 예, 제가 방장님의 그 고고한 척, 방장님의 그 고고한 척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, 정말 죄송합니다. 예예예. 예, 예. 꼬꼬까까. 인천아님, 아까 전방 그 뭐지 그 방송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전방에서 성악 발성 배우는 방에 들어가셨더라고요. 뭐 발성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니죠. 네, 근데 저 성악을 잘하는데 이제 갑자기 저를 그러니까 나르겠지. 그래서 그 바기시마 샘비안자 부르는 거 제가 봤거든요. 근데 잘 부르시더라고요. 잘하죠. 잘하지. 네, 추천 한번 드릴게요.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한국 가곡 어떤가요? 저 그 인천에 나은님, 저도 성악 전공자로서 매우 듣기가 좋네요. 빈채로 빈채로 아 죄송한데 씨발 아 김 네 아니 씨발 아니 네네 아니 무슨 이런 아니 소프라노 맞으세요? 귀 먹는 줄 알았는데 방금 와 대박이다 님 진짜 소프라노네요. 성악 전공하셨어요? 네 전공하고 있습니다. 아 대학교 지금 다니고 계시고 아 대학 졸업하고 지금 석사 유학 중이거든요. 아 지민님 방송 소리 꺼주세요. 아 네네네. 왜 이렇게 방송 보고 껴드세요? 지민님. 네? 관객이면 객석 있어야지 왜 자꾸 또 무대로 난입하세요? 아 죄송합니다. 빅포킷으로 그냥 가슴팍 후려 쳐맞고 그냥 관객에서 관객석으로 쫓겨나고 싶으세요? 프론트킥 한 방 갈겨드려요? 아니 왜들 왜 올라오셨냐고요? 관객이면 객석에 계시지. 지민님. 네.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? 아, 팬입니다. 절 원해요? 아, 아니요. 저 원하지... 소유하고 싶어요. 절 탐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에이양님 혹시 그 밤의 여왕 네. 할 수 있으세요? 안 올라가시죠? 어... 그게 대한민국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6명밖에 안 되거든요. 아, 안 되는구나. 아, 안 되는구나. 네. 아, 죄송해요. 안 되는 거 괜히 물어봐갖고 네. 죄송합니다. 못 하시는구나. 아, 네. 될 줄 알았네. 저랑 소리도 못 하네. 못 하네. 밤의 여왕 못 하네. 바로 하시는데? 사비를 해 주셔야죠. 아, 에반데, 아.
나 힘들다. 오, 잘하신다. 예. 근데 지금 그럼 학생이시면은 나중에 진짜 그 뭐 어디 합창단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? 합창단은 제 소리는 합창단은 아니고 이제 예. 뭐 오페라든지 연주를 띄고 이제 강사나 교수 쪽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. 아, 성악 쪽으로. 네네. 죄송한 차이코프스키 콩쿨 안 나가 보셨죠? 그건 약간 그 악기 쪽이에요, 그 콩쿠르는. 저는 나갔다 왔는데요. 아, 진짜요? 예, 제 목이 악기라서요. 아, 배치기로 나가셨잖아요. 지민님. 네네. 아가리 싸무시면 안 될까요? 저희 성악자, 성악 전공자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천박하게 껴들지 말아주세요. 네. 에이양님. 네. 대학교 어디 다니세요? 저 지금 빈 국립음대 다니고 있거든요. 예? 빈 국립음대요. 빈 국립음대요? 네, 비엔나. 아, 비엔나 오. 국립음악. 오, 진짜요? 네네. 오, 야. 그 정도면은 진짜 실력자신데. 비엔나 국립음악대학교 다닌대요. 예, 오. 비엔나. 예. 아니에요? 아, 네, 거기 맞는데 제 채팅에서 예. 누가 그 비엔남이라 해서 비엔남이 그 독일어로. 아, 비엔남, 베트남, 비엔남. 네. 재미없는데요, 죄송한데. 아, 죄송해요. 방장님. 네. 저 테너로서 평가 어때요?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만 딱 하고 그냥 그러고 접었는데 성악발성 아직까지도 야무지게 나오죠. 그 코트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흡연하세요? 안 해요, 안 해요, 안 해요. 아, 안 하세요? 네. 그냥 되게 청아하고. 진짜 괜찮죠? 솔직히 테너로서 아직까지 쓸만하죠? 배우면은. 네, 근데 좀 약간 취미로라도. 그 성악을 좀 더 배우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테너가 매우 좋아하거든요. 아니 저기요. 예예 왜요? 아니 근데 그 죄송한데. 예. 아니 그 뭐 하시는 분이세요? 꺼져 말 걸지 말고. 예. 인철 마을님께서는 지금 뭐 아프리카 예. TV랑 유튜브로도 충분히 이제 돈을 버시고 예. 굳이 전공까지 할 필요는 없으시잖아요. 근데 예. 만약에 노래 성악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좀 진지하게 그냥 취미로서라도 계속 배우면서 하는 게 그죠. 그 좀 뭔가 목소리를 썩히기 아깝죠. 전 세계에서 진짜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타고난 목소리인데 테너로서 맞죠? 그것까진 잘 모르겠지만 야 지랄하지마 나 지랄할거야 오 쉣 오 잘하시네 라면 좋아하니면 어때요? 저분 발성 괜찮네 전공자들끼리만 통하는 그런 거예요. 예, 예, 정말 잘 들었습니다. 방장님, 그 저기 성악으로 대성하시기 바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몇 살이세요? 저 28살이에요. 지민님은요? 전 28살이에요. 어디 살아요? 성남이요. 따라와. 뒤졌다. 꼬꼬까까. 아 뭐야 개새끼야 아니 뭐야 니네 나가 왔다 어서와요 아 아주 반갑구만 다른 방 가겠습니다 예
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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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